폐기해야 하는 깨진 달걀을 껍질을 없앤 액난 상태로 불법 유통하는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불법인 걸 알면서 공공연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원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양계장. 값싼 달걀을 찾자 깨진 달걀이 쌓여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원주의 양계 농장에서도 깨진 달걀을 팔고 있는데 주로 식당에서 구입해 김밥 재료와 달걀말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진 달걀, 일명 파란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단순히 실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껍질 곳곳이 심하게 깨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예 난막이 찢어져 액란이 흐르는 것도 있어 각종 세균 감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장마철 되게 되면은 그 파란 깨진 부분에 곰팡이 같아요. 그다음에 파리들이 끼어가지고 어느 거는 구데기 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유통되고 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는 얘기죠. 양계장에서 폐기 처분해야 할 파란이나 액란을 판매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폐기 비용이 안 드는 데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개들이 깨진 달걀 한 판 가격은 1,000원 정도로 시중 달걀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 식당에서도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소도 깨끗하고 하시다라니까 그렇게 쓴 거고 일단 쓰레기가 안 나오고 편하니까 그렇게 받은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했고요. 깨진 달걀을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계장들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